안녕하세요, 다이언입니다. 오늘은 테니스 목걸이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테니스 목걸이는 작년부터 유행을 시작했고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테니스 목걸이하고 레이어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타입의 테니스 목걸이 수입 완제품으로 소개해 드릴게요.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섯 가지 테니스 목걸이는 해외에서 바로 왔습니다. 이 상태로. 그래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테니스 목걸이. 테니스 목걸이는 이런 형태를 테니스 목걸이 형태라고 하는 거죠.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인가의 스톤이 제작이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유니트 자체가 이 앞부분만 세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앞에는 베즐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다이아몬드를 우물 세팅으로 물리고 있습니다. 일일이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양쪽 끝면에는 다이아몬드 세팅하지 않고 18K 골드로 마치 테니스의 어떤 모티브 자체를 연결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앞쪽에 보시면은 다이아몬드가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? 그라데이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끝쪽에 잠금 장식에도 또 한 번에 이중 잠금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. 다이아몬드가 한 2캐럿 정도 사용이 됐다고 하니까 테니스 목걸이가 너무 무겁다,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입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는 이런 것도 약간 하프 정도 되는 테니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측면에서 보면 원형의 틀 안에 네발 프롱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커 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죠. 전체 중량은 약 5캐라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반 정도까지는 다이아몬드가 모두 세팅이 되어 있고요. 나머지 부분에는 18K 골드가 다이아몬드처럼 모티브가 동글동글하게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그라데이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에는 좀 더 다이아몬드가 커졌고 양 끝으로 갈수록 모티브가 점점 작아져서 일상생활을 하실 때 돌아가지 않아서 더욱더 편리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는 테니스 형태입니다. 다음은 스트레이트 형태인데요.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크기로 절반 정도만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습니다. 네 발의 프롱 세팅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커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디자인이죠. 18K 골드로 모두 제작이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는 하프 정도이기 때문에 약 5캐럿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끝부분에도 이중으로 잠금 고리가 되어 있고 원터치 방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멀리서 봤을 때 진짜 모두 다 360도 세팅된 것처럼 효과가 보여지지 않나요? 목선으로 뒤로 가기 때문에 앞에만 다이아몬드가 스트레이트로 있어도 충분히 화려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전체적으로 세팅된 테니스 목걸이입니다. 가장 전형적으로 좋아하시는 디자인이죠. 사실 테니스 목걸이를 하고 싶지만 목걸이까지는 너무 비싸서 못하죠. 더군다나 다이아몬드로 하기는 정말 어렵겠죠. 지금 보시는 것은 360도 전부 다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되어 있고 그라데이션 형태입니다. 앞쪽에는 조금 큰 사이즈의 다이아몬드, 끝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다이아몬드로 테니스에서 여러 가지 발 형태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3발과 4발인데 3발 프롱 세팅은 좀 더 샤프하면서 여성스럽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3발 프롱 세팅을 좋아하는데 화려하면서도 실증이 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총 중량은 다이아몬드가 한 8캐럿 정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.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크기로 360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짠! 사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디자인 4개를 설명을 했습니다.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테니스 롱 목걸이.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보통의 테니스들은 이렇게 짧아요.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목선에 그냥 딱 달라붙게. 근데 이 테니스 롱 목걸이는 국내에서 제작이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 이유가 이렇게 롱을 하게 되면 여기 끝에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. 사실 정면을 바라보기가 이게 쉽지 않은 세팅이라고 하더라고요. 테니스 롱 목걸이가 한 5년, 6년 전부터 엄청나게 해외에서는 유행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, 유행이. 앞으로 곧 테니스 롱 목걸이가 저는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. 테니스 롱 목걸이는 어디에나 착용이 좋고 네발 프롱 세팅으로 전체가 되어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골은 스트레이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0.05포인트의 다이아몬드로 전체적으로 세팅을 했고 다이아몬드 전체 총 중량은 한 9캐럿 정도 되기 때문에 볼륨감도 있으면서 딱 맞는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간단하게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 안전장치가 또 한 번 걸림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. 실제로 이거는 저는 열고 닫고 하지 않고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긴 길입니다. 이 스트레이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형태는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걸 모티브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
스톤 하나하나도 다 다이아몬드로 전체적으로 다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좀 고가고 만드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. 제가 이거 봤는데 진짜 한 몇 개월이 걸려서 겨우 받았어요.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애정템입니다. 지금 가격을 피디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요 기본적인 사이즈는 한 5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 롱 목걸이는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. 요즘 제가 정말 애정하고 있는 테니스 롱 목걸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거 꼭 뭐 굳이 꼭 구매해야 된다, 다이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. 이런 디자인이 핫하다 하는 걸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. 꼭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체품이 있잖아요. 실버로 액세서리로 제작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테니스 숏도 있지만 롱도 착용해봤을 때 가을 겨울 니트나 여러 가지 옷에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다이아몬드 영상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